이 뭐였지? 이 막 이러면서 갈 때 그냥 옆으로 이렇게 아예 그냥 우와 이렇게. 우와 이 다르잖아. 우와 이런 댓글이 달렸어. 신톨 넣네 키키키키. 와 내가 너무 기분 좋더라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김없이 또 운동을 해야죠. 오늘 뜨끈한 날 또 혼자 하면 심심하잖아요. 오늘 또 엄청 귀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오늘 진짜 힘겹게 모셨습니다. 차윤승 형님입니다. 차윤승입니다. 저희 센터에 운동 자주 하러 오세요. 또 근처기도 하고 해서 그러다가 이제 형님 같이 한번 찍죠 해가지고 오늘 어깨 운동을 대진이랑 같이. 운동을 하기가 겁나는 게 이제 가끔 운동을 하러 오면은 대진이가 이제 수업을 하고 아니면 대진이 개인 운동을 하고 이런 걸 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같이 수업 듣는 사람이랑 이런 사람이랑 죽을라 그래. 아이 근데 그거는 수업이니까. 형도 운동 되게 잘하고 프레임 좋아요. 그리고 운동 경력도 꽤 많이 돼요. 제가 처음 형님 알게 된 게 19년도 5년 전이죠. 5년 전에 대회에서 이제 이렇게 예, 얼굴을 튀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서로 교류가 있었고. 근데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첫 대회였거든요. 전 대진이가 진짜 고마웠어요. 왜냐면 미담. 뭐 아무것도 모르고 첫 대회고 친구들이 다 늦어가지고 혼자 갔거든요. 거기 부산이었어요. 거기가 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잖아요. 혹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데 무대 직전이 되면 다들 예민하고 힘들고 지치고 이러니까 다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고 막 짜증내고 이랬는데 대진이만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게 더 좋아요. 사실 뭐 그렇게 기억이 막 엄청 나진 않아요. 근데 형님을 만났던 딱 처음 봤던 날은 기억나죠. 왜냐면은 형님도 막 그때 1등 했었고 지인들 많이 와서 반응이 장난 아니었어요. 스포트라이트 받는 그 장면도 되게 기억이 나서 엄청 멋있었었어요. 그리고 다른 직업인데 대회를 나간다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저는 뭐 트레이너고 선수지만 그런 점에서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순서가 먼저였잖아. 해가지고 다 포징 다 하고 뒤에 이제 서가지고 라인업하고 그래 나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으아 하고 있는데 다음 순서에 대진이가 나왔는데 보자마자 아, 진짜 딴등 아씨발 눈밖에 안 나와가지고. 자 그러면은 오늘 어깨 운동을 할 건데 똑같죠? 다 똑같은데 이제 또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형님 어깨도 보고 해서 재밌고 맛있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몸풀러 가시죠. 대회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첫 대회는 네. 동방신기 콘서트 할 때 무대에서 사이타리아를 하는 무대가 있었는데 그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운동하다가 입상을 하든 어쩌든 상관없이 한번 대회를 나가보자.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나 식단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운동도 혼자 하고 그래가지고 세 달 동안 그냥 생닭 삶은 것만 먹었어. 탄수화물도 안 먹고. 와 근데 그거 치고는 되게 밀고 나오는 볼륨이나 되게 이뻤어요. 무탄을 그렇게 길게 하셨구나. 자 오늘 가볍게 몸 풀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형님은 선수가 아닙니다. 직업이 달라요. 그 점 참고하시고 저도 그거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자 성피로로 레이즈 경관절을 이제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기름칠해준다 생각하면서 상체만 고정하고 셋 다시 좋아요. 넷 다섯. 오늘 저도 컨디션이 그렇게 막 좋지 않아서 밑밥 한번 깔고 살살 하겠습니다 오늘. 아 어제 갑자기 와이프가 냉삼 먹고 싶다 해가지고 같이 또 먹어주다가 또 분위기 또 좋아져가지고 또 소주 한잔 해가지고 냉삼 먹을 때 소주 네. 먹어야 돼. 사실 이렇게 모으는 운동이 힘이 수직저항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는데 운동 강의 같은 거 들었을 때 어깨가 좋은 근육의 스포츠 선수를 생각해보래요. 육상 선수랑 체조 선수야. 어깨가 되게 동그래. 그 사람들의 그 운동을 하는 게 보면은 각도라는 걸 신경 안 쓰고 다 써. 그 사람의 웨이트를 설명할 때도 왜 헬스 웨이트 할 때는 왜 앞, 뒤, 양옆 이렇게 정해져서 레이즈를 하고 프레스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의 뭔가 각도를 바꿔주고 움직임도 다양하게 해주는 어깨 운동이 동그랗고 이쁘게 만드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공감이 가고 기억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래서 항상 좀 많이 다양하게 변형을 주고 있습니다. 벤트오버 할 때도 약간 바로 이렇게 옆으로도 벌리다가 살짝 대각선으로도 벌려주고 살짝 더 위쪽으로도 벌려주고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고정관념을 깨시고 그냥 다양하게 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굿.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넷, 다섯. 대적은 괜찮은데 약간 이 애를 그러니까 딸깍 푸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금방 지치거든요. 그래서 내려갈 때 이완을 받잖아요. 그때 그냥 당긴다 생각하고 살짝 당겨준다 느낌으로 내려가면 훨씬 좀 더 힘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프레스 계열이 무게가 올라야 크기가 커져요. 레이즈는 그 분리 운동에서 되게 좋은데 무게를 칠 수가 없어요. 레이즈는 멀잖아요, 무게하고 몸하고. 그래서 다치고 무게 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레스 할 때 무게를 많이 치셔서 좀 미는 힘을 길러주시면 전체적인 볼륨이 커집니다. 어깨 좋아 보이는 날씨. 식탁봉 날씨라 그러죠. 식탁봉 날씨. 식탁봉. 내가 둥치가 작은 편이 그쵸. 그쵸. 형이 일반인 치고 작은 편 아니죠. 계속 영상이고 뭐 붙어 있는데 이런 애들이랑 붙어 있으니까. 아. 저도 뭐 민수 옆에 붙어 있으면 완전 멸치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게 악순환이야. 의상은 헤드리스트는 빼라 그러고. 운동할 때 보면은 내가 너무 작으니까 더 하고 싶고. 둘, 셋, 넷, 두 개, 다섯, 여섯, 일곱. 자, 후면 갈게요. 이거는 참 다양해요, 스타일도. 근데 저는 당연히 이제 일반 회원님들한테 알려줄 때는 그냥 정석인 가동 범위, 정상적인 가동 범위와 안전한 방법을 알려주는데 근데 보통 이제 우리 같은 선수들이나 아니면 이제 어느 일반인 수준의 이상인 분들한테는 자신이 허용하는 가동 범위를 일단 최대한 다 쓰게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정갑에 쓰더라도 등 근육을 사용하더라도 유연성이 전 좋아서 최대한 깊게 끝까지 집어넣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야 이제 펌핑이 되게 잘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하고 벤트오버 레이즈로 덤벨 또 묶어서 하겠습니다. 최대한 돌아올 때는 저항 느끼면서 늘려주세요. 최대한 많이. 그리고 다시 최대한 수축. 어쩔 수 없이 날개뼈가 쓰이지만 그래도 저는 최대한 깊게 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벤트업으로 요 가슴 열어서 여기 가슴하고 이두하고 찌부될 때 있죠. 이 찌부될 때 이걸 억지로 누르면 이 어깨 후면이 최대한 늘어나요. 그래서 이 결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까지 느끼는 거야. 그리고 최대한 수축해주고 내려올 때 일부러 한 번 더 내가 스스로 이렇게 눌러줘. 손보다 팔꿈치를 집어넣는다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여섯, 일곱, 팔꿈치가 바깥을 보는 게 좋아요. 일곱, 그렇지. 그리고 조이고 여덟, 가슴 내밀고 아홉, 열. 아니 제가 맨날 바라는 게 이렇게 서 있으면 어깨가
이렇게 파이는 거? 아니 3도보다 나와 있는 거. 아, 어 맞아 그게 이뻐요. 그게 좋아. 아니 괜찮아요 형님. 어깨 그냥 무게 치고 좀 커팅하고 하면은 가동 범위는 여러분들의 몸이 허락하는 선에서만 하셔야 돼요. 저처럼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똑같이. 개인적으로 좋았던 스타일이 이렇게만 하세요 하는 사람들은 별로 나랑 안 맞았어. 왜냐면 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유연성도 다 다르고 모양이 다 다르니까 나는 여기까지 가면은 수축이 다 안 느껴지고 더 가야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그쵸, 있는데 그쵸. 다치니까 거기까지만 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맞아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우리 같은 이제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거나 어느 일정 수준 넘어서 매니아층 그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일단은 자극과 효과를 느끼는 게 좋죠. 그래서 내 자신을 제일 잘 알아야 돼. 내 몸의 기능과 이런 역할. 또 무리하게 오버해서 하면 안 돼. 좋습니다. 이번엔 전면, 후면, 측면을 세 개를 같이 건드릴 거야. 빨리 끝내려고. 오? 저 좀 추는데? 대진이가 저한테 계속 얘기했어. 춤 좀 춘다고. 근데 저한테는 도움이 되긴 해요. 춤을 잘 추고 이렇게 하면 저 포징할 때도 정말 당연히 도움 되죠. 같이 몸 쓰는 거니까. 그래서 막 포징 안무 가끔 짤 때도 형님한테 조언 구한 적도 있어요. 포징하는 이제 선수들 포징할 때 보면은 연결 부분이 끊어지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런 게 보이겠다. 그거를 좀 많이 보거든. 근데 대진이는 좀 엄청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이어지는 편이기도 하고. 오 나중에 한번 진짜 한번 댄스 연습실 가가지고 춤도 배우고 포징도 한번 만드는 그걸로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를 그러면 나중에 올려야 되는데 그럼 노출되잖아 안무 노출. 얼굴이랑 이거 처음에 들었을 때 위치 그대로 올라가나요? 아니면 이렇게 살짝 넘기나요? 아니요 그대로. 그대로. 그래서 다 못 펴요. 7, 8, 9, 10. 당길 때 팔꿈치를 벌린다 생각하고 상완을 회전해서 돌린다 생각하세요. 열어줘야 돼. 그리고 돌아갈 땐 반대로 팔꿈치가 모이면서 얘가 안으로 내회전. 그것까지만 신경 쓰면 돼요. 둘. 셋, 넷, 라인 업! 쭉 짜세요. 그렇죠. 공격력이 이제 올라오죠. 이제 3두를 밀고 나오네요. 3두보다. 어깨가 더. 아 크로스핏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와 크로스핏 하는 날은 그날은 그냥 진이 빠져. 너 할 때 욕 안 했어 하면서? 아 욕 엄청 했죠. 욕도 하다가 그 전날 하체를 했거든요. 제가 살살 한다고 하체 살살 하고 갔는데 거기다가 또 마이 마운틴 막 30도를 타고 하니까
마비가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니까 아예 이 정신력으로 해야겠다라는 그게 안 돼. 그냥 신경이 끊어진 느낌? 아예? 그래서 그냥 바로 주저앉았어. 아무 띵하고 팀이었는데 완전 꼴찌하고 그래서 김밥 쏘고 우리가. 그래도 진짜 시즌 때 체력관리하러 가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 가가지고 이번에 완주를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반동 겁났었어. 좋아요. 이 프레임이 되게 타고났어요, 형님은. 얼굴도 작고. 진짜 얼굴 작다. 자, 한 번 더. 마지막 마무리 운동으로 OHP랑 익스터널로 마무리 운동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오버헤드 프레스인데 사실 앉아서 하면 더 힘들어요. 하체에 도움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아, 겁나 후덕해졌네. 아, 씨. 이제 관리 좀 해야겠다. 팁을 드리자면, 내려올 때는 팔꿈치가 살짝 앞으로 잡혀도 돼요. 그리고 무조건 광배 한번 건드리고 가세요. 광배 건드리고 밀어준 다음에 밀 때 얘가 팔이 돌아가도 돼. 돌아가게 냅둬야 돼. 안 돌아가게 고정하면 어깨 씹히는 거야. 그래서 밀리터리 프레스 할 때는 끝까지 안 내리고 이 정도로 가동범위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만세 하면 돼요. 날개뼈도 같이. 잡고, 8, 9. 아, 어깨 다 털린 상태로 하려니까 죽겠네. 응. 그러니까 금방 지쳐 이제. 자, 하나. 이거 그냥 이걸 돌리기만 하면 돼. 하나, 둘, 셋. 아까처럼 모았다가. 넷, 주먹끼리 모았다가. 일곱, 여덟, 아홉, 열. 팔꿈치 뒤로. 이거 너무... 박자 타야 돼, 박자. 준우 형님 스타일인데 순간적으로 빠르게 쳐서 수축을 깊게 넣어주는 거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이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철삭되고 웃길 수 있는데 해보세요. 아니 진짜 해보고 얘기하세요. 느낌 진짜 좋아요. 내가 이 운동을 준우 형님한테 이런 스타일을 배우고 나서 이런 댓글이 달렸어. 신톨 넣네. 키키키키. 와, 나 너무 기분 좋더라고. 신톨 구하기도 어렵고 이거 그거는 진짜 티가 너무 납니다.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팔 회전되게 가만히 냅두세요. 셋. 네. 둘. 그냥 멋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섯, 아홉, 열. 나는 형 그거 배우고 싶어. 문워크. 문워크인데 사이드 문워크 있잖아. 막 옆으로 할 때 이렇게 막 가는 거. 이거 막 하고 싶은데 이게 되게 어색해. 그리고 누구는 이렇게 돌면서 문워크 하잖아. 이게 뭐였지? 이 막 이러면서. 갈 때 그냥 옆으로 이렇게 아예 그냥 우와 이렇게. 우와 이 다르잖아. 우와 와 나 이거 무게중심이야. 아 무게중심. 그냥 여기에 네. 꽂아놓고 네. 발만 가는 거야. 중심은 여기 아~ 있는데. 그리고 얘를 들고 갖고 올 때는 네. 얘를 드는데 네. 발바닥 이거 평행으로 네. 바닥이랑 평행으로. 아 알겠다. 역시 이게 배워야 되네. 나는 영상 보고 똑같이 따라하려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해볼게. 바로 해볼게 내가. 어, 그러지. 되죠? 전 되잖아요. 우와! 이 턴 어떻게 하지? 우와, 개멋있다.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고, 장기로. 근데, 네. 나 슬립백은 나도 안 돼. 아, 그래요? 뭔지 모르겠어. 형님. 슬립백 잘할 줄 알아요, 슬립백. 오늘 어깨에 야, 러프하게 했습니다. 뭐 그렇게 빡세기도 안 하고 디테일하게 조금씩 했는데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 오랜만에. 예. 그리고 어깨가 나는 제일 어려워. 이게 맞아요. 힘들긴 한데 제일 다치기도 쉽고 제대로 한 건가 싶기도 하고 관절 중에 제일 가동 범위가 좋은 관절이라서 다치기도 쉽고 어렵기도 해요. 각도도 되게 다양하고 디테일해야 되고 근육도 조금 해서 잡기가 어렵고. 근데 형님은 뭐 운동 한 지도 꽤 오래되셨고 해가지고
감각이 있어서 그냥 무게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냥 전혀 디테일하게 알려줄 건 따로 없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솔로지옥 차현승 형님. 솔로지옥 너무 오래전인가? 벌써 3가 나왔는데. 아무튼 엄청 예능 프로 많이 나오시고 활발하게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제가 또 기회되면 춤 배우러 여기 네, 춤 콘텐츠 가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영상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유.